안녕하세요. 오토이슈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이슈 이민호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탈리아 오모 예스. 네, 와 있습니다. CC. 네, 저 뒤에 아. 보이시는 곳이 알프스 다 자락이고. 아, 멋있네요, 동네. 여기 지금 숙소인데 경치가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탈리아에 온 이유는 모토구찌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래 모토구찌가 그 매년 그 조르나테 몬디알리 구찌 GMG라고 해서 두카티위크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하다가 원래 작년에가 100주년이었잖아요 모토구찌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하게 됐고 저희가 초청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초청받아서 지금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장이라고 하는 만델로 델라리오. 네. 네. 저희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갔다 왔죠. 네. 또 가면 되지 뭐. 근데 리뉴얼 됐다고 하니까. 아, 네. 네, 저희는 모터사이클 타는 거. 저희가 사실 11월에는 맨날 밀라노 오지만 9월에 오는 건 처음인데. 맞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볕도 좋고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30분밖에 못 탔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초청해서 온 게 어디예요? 9월에. 맞습니다. 뜨겁긴 한데요. 예. 올리브가 익어가는 것처럼 저도 익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 행사하는 것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그 만델로 델라리오 모토구찌 팩토리 이제 입구인데요. 여기 저희가 3년 전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바이크도 엄청 많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박물관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다 완전히 저런 클래식 모토구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만 봐볼까요? 오, 이거는 Z650RS, Z650인데 찐 Z650, 옛날 거. 공랭 사기통. 캘리포니아 있고 예전에 850 저기 봐봐요, 저거 저런 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와 저기도 이런 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현역으로 뛴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79년 된 오토바이. 저기 있는 게 75년 된 지금 모터가우치 인데 2분 거래요. 저분 친구분인 것 같은데 저 박물관 안에서 봤던 건데 이게 그 순정 상태로 30년 이상 된 모터사이클에 이렇게 FIM에서 공인한 이거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262,755번째라는 것 같은데 와 대단해. 여기 보면은 어나운스가 1953년 갈레또 175 갈레또 175인데 갈레또가 이제 작은 이 수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모토구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공장? 부지? 팩토리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좀 아까 밥 먹고 안에 구경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저희는 미디어로 왔기 때문에 공장 견학하고 박물관 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완 맥그리거도 봤어요. 오비완 봤습니다. 실물이 조금 이제 많이 그렇더라고요. 얻어졌다. 늙어서? 저희는 모토구찌 투어가 끝나고 이게 시승하기 위해서 시승 준비가 된 곳에 와서 장비를 갖추고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짱이다. 야 근데 바로 이렇게 뒤에 와인딩이 있으니까 좋네. 저 외국에서 야. 오토바이 처음 타봐요. 이야 이탈리아에서? 아니요 외국에서요. 외국에서 바이크 처음 타봅니까? 네 축하합니다. 그게 구찌라서 참 좋네요. 그러네요 이탈리아에서. 이야 근데 지금 이 지금 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고프로가 삐뚤어져 있어요. 아, 그럴까요? 아니 그거 말고 헬멧에 있는 거 말고 지금 핸들바에 묶여 있는 거. 어떠신가요 지금? 걔 스톤이죠? 예. 아니, 스톤이네. 처음에 나 라인 내 명단에 스톤으로 배치되어 있더니만 결국에는 스톤이 됐네요. 아. 그때 최근에 저기 V7 시승할 때 스페셜보다 스톤이 낫다고 해서 스톤이 온 건가 보다. 그런가요? 스톤 사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때 저희가 시승할 때 여기 꼬모랑 비슷한 데 찾아간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춘천 갔었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델로에 와서 아까 예. 그 공장도 다 돌아보고 예. 박물관도 보면서 예. 이제 모토구찌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 이 바이크를 딱 타니까 네.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그 만들어질 때 봤던 그런 모습들이 다 생각나고 그 역사 속에서 있던 모델들이 다 네. 약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감성적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모드를 바꾸고 싶거든요. 모드? 아 지금 오프로드 모드야. 아 진짜. 아 요렇게 돌아서 돌아가는 건 봅니다. 아, 앞에는 이제 정체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가나 보다. V8O TT는 어떻습니까? V8O TT 엄청 생각보다 토크풀하고요. 이 서스펜션도 되게 부드러운데 그렇다고 막 눌러 노는 느낌은 아니고 완전 트래블, 그러니까 투어링 모터사이클 같아요. 약간 노든이랑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민우 기자님 앞에 가는 사람이 몇만이었죠? 126만? 아 태국에서 온 벤츠라는 분인데요. 네. 124만 대형 유튜버입니다. 124만. 벤츠. 지금 2단인데 한 5000rpm부터 토크랑 이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출력은 기대 안 했거든요. V8O TT가 괜찮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이탈리아에서 워낙 판매량이 좋아서 와 말을 잠깐 하지 말아야겠다. 와 이쪽 경치가 장난 아니야. 사실상 지금 가는 쪽이 이 꼬모 오른쪽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니까 이쪽이 경치가 더 좋은 거 맞는데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좀 탈취해 갖고서는 전 2박 3일 타고 싶다. 그러니까요. 아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기 끝에 또 벨라지오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무튼 뭔 얘기를 그 V8O TT가 처음에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생긴 게 그 약간 모기같이 생겨서. 그렇죠. 특히나 이 앞에 핸들바가 돌아가서 비크가 돌아가 있으면은 코 삐뚤어진 모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그건 좀 보기 좀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별로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탈리아에서 판매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왜 좋지? 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출력을 막 기대하진 않았는데
출력도 되게 좋고 되게 올라운드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부터 투어까지도. 계기판도 TFT 계기판이고 왼쪽에 USB 아울렛도 있고. 라이딩 모드는요? 못 바꾸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팅이 오프로드 모드거든요. 아하. 아, 뭐 예상해봤을 때 로드, 레인, 스포츠, 오프로드 있고 뭐 좀 더 줬으면은 유저 모드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하. 진짜 하나도 찾아본 게 없어서 모르겠네. 발착식성도 좋은 거 같고. 아 그래요? 발착식성 괜찮아요? 지금 딱 그냥 바이크에 앉아서 봐도 그렇고 앞에 타는 라이더만 봐도 스텝이랑 그 바닥이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 높이 차이가. 아하. 네. 그 장거리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저기 왼쪽에 있는 코 삐뚤어진 모기 하나 두 개. 아 너무 아쉽네. 끝났어. 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아 끝났어. 아 여기가 입구구나. 여기가. 아 너무 맛배기만 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필리핀 친구들은 못 탔네. 아예 못 탔어? 네 저기 앉아있어 좀. 아무튼 이렇게 아주 짧게 탔는데 잠깐 30분도 안 태워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게 뭐 행사니까. 그렇죠. 네. 아 오래서 안 되겠네. 뭐 그러게 다음에 꼭. 네. 날씨 좋은 계절에. 발착식성 되게 좋아. 양발 다 닫고. 저 정도 NT1100 정도인 것 같아요. 오 그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훌륭하네 라인업이. 짧았지만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복귀한 지 한 달이 한참 지났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계속 지방으로 다니느라고 편집을 못하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고 저는 지금 그 갔다 와서 그 현장에서 봤던 부첸토 만델로에 아주 푹 빠져 있어서 컴퓨터 배경화면도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저희는 사실 이번에 아주 진하게 즐기고 왔으니까 공장이랑 박물관이 리뉴얼되는 2025년에나 돼야 만델로에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얘기는 해놓긴 했는데 그때 다시 초대를 해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한 4번 정도 얘기했으니까 보내주시겠죠.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